지금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디버깅하기 위해서 좀 데이터를 넣어둔 거예요. 이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순서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투두 어플리케이션이 호출되고 있죠. 그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의 이 부분입니다. 인스펙트 투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지금의 PID가 몇 번인가요? 이렇게 뜨고 있죠. 207번이 시작된 프로세스예요. 그런 다음에 투두 시스템 스타트 링크로 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스타트 링크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투두 시스템이고 여전히 PID는 207번 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투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그게 요거예요. 그죠? 얘를 호출하고 얘 역시도 PID 207번이 되죠.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여기입니다. 207번이 보이고 있죠. 그런 다음에 보이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차일드 스펙 부분입니다. 지금 차일드 스펙이 투두 레지스트리의 차일드 스펙 투두 레지스트리 헐헐 지금 투두 레지스트리가 두 개가 되어 있겠군요. 하나 있고 여기 차일드 스펙입니다. 차일드 스펙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IX 돌렸습니다. 자, to the application 192번 어플리케이션 바뀌었어요? 할 때마다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start link 호출하고 start link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시스템 start link 얘기도 마찬가지 192번 됐고 그다음에 to do process registry child spec 여기 차일드 스펙을 호출했죠. 얘를 보고 투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모듈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찬가지 192번 같은 프로세스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수예요. 그리고 투두 데이터베이스 차일드 스펙, 그죠? 투두 데이터베이스 차일드 스펙 호출하고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192번이고. 투두 캐시 차일드 스펙, 투두 캐시의 차일드 스펙 여기서도 192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시스템에 있는 얘들 투두 데이터베이스, 투두 캐시 된 거죠. 얘도 192번. 192번이 지금까지 일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실제 이제 요 스펙을 보고 슈퍼바이저가 스펙을 보고 실제 각 모듈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시스템의 연속이잖아요. 얘의 실제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그죠? 걔가 몇 번이에요? 얘가 이걸 이렇게 다 적어 있군요. 193번이 됩니다. 192번은 얘네들은 어디 있느냐니까 차일드 스펙을 호출하는 프로세스예요. 차일드 스펙 192번이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193번이죠. 그죠? 그래, 실제 만들어지면서 얘를 구동하는 프로세스는 193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지금 튀어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지금 스타트 자체가 없어요. 스타트가 없으니까, 192번, 193번에 어디 들어갈 자리가 지금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이고, 투두 캐시도 스타팅 투두 캐시 역시도 193번이죠. 캐시도 얘도 193번입니다. 차일드 스펙을 읽는 것하고 그리고 스타트 링크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얘가 193번이 아닐 수가 있네요. 아니겠네. 아마 194번이나 195번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193번이 아니라 194번쯤 될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얘는 지금 스타트 링크를 통해서 193번이라는 게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192도 캐시. 그러니까 레지스트리의 스타트 링크로 호출해서 동작하는 것은 193번이고 그리고 캐시에도 193번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면은 얘도 스타트 링크 없는데 만약 있다면 얘도 193번이란 말이죠. 그럼 왜 193번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걸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워크
워크로드가 호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워크는 어디서 호출되느냐니까 얘의 차일드 스펙을 호출을 했잖아요. 얘를 호출하니까 여기서 워크를 세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세 개를 만들어내니까 그 만들어낸 녀석들의 이 프로세스가 첫 번째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to-do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해서 첫 번째는 197이 나오고 그리고 init 부분은 198번입니다. 여기서는 198번 나오고 두 번째 다시 또 197이 나오고 두 번째도 197번 호출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init 만들어내는 것은 199번이 되고 그리고 또 193번째도 197번이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200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start link로 호출하는 프로세스는 197번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얘가 호출을 해서 젠 서버 스타트 링크에서 서버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죠. 서버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세기가 연속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같은 프로세스이고 밑에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얘는 누구냐는 거죠. 누구길래 얘가 스타트 링크를 호출하느냐는 건데 얘가 누굴까요? 합리적으로 얘는 얘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풀보이. 풀보이가 지금 얘를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193번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93번은 누굴까요? 얘가 누구길래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맨 앞에나 혹은 캐시의 여기서 193번 레지스트리에서도 193번 이렇게 등장하는 애가 누굴까요? 얘 등장하는 애는 이 셋을 불러내고 있는 슈퍼바이저 얘일 거라는 거죠. 그죠? 슈퍼바이저 얘가 197번이니까 걔가 들어서 아니죠. 193번이죠. 190 몇 번이었나요? 보자. 캐시 193번이군요. 193번. 얘가 호출하고 있는 거죠. 얘가 호출해서 여기도 호출하고 여기도 호출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셀프는 192번 순서가 맞잖아요. 192번 항상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는 시리얼하게 만들어집니다. 192번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 193번이고 193번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194번이고 그 다음은 195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192번이었죠. 처음에 시작되는 건 192번이고 여기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슈퍼바이저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는데 걔가 193번이고 이 슈퍼바이저 프로세스가 캐시 가서 요걸 실행시키고 데이터베이스 가서 얘도 실행시키고 차일드 스펙을 읽고 아니죠. 이걸 차일드 스펙을 읽는 것은 192번이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군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 와서 차일드 스타트 링크를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차일드 스펙을 읽는 것도 얘도 그러니까 차일드 스펙을 읽고 읽는 것은 192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9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이 프로세스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프로세스가 차일드 스펙을 읽고 그 차일드 스펙을 읽은 차일드 스펙을 이용해서 슈퍼바이저를 호출하고 슈퍼바이저에게 그것을 그 아규먼트를 전달해 준다. 그러면서 슈퍼바이저는 별도의 193번이라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슈퍼바이저는 자기 전달받은 192번으로부터 전달받은 차일드 스펙에 따라서 이 각각의 모듈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들을 하나씩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92번부터 193, 197, 198을 쭉 연결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 193번 다음에 194번과 195번이 안 보여요. 그죠? 196번도 안 보이네요. 그죠? 194번, 5번, 6번이 없고 그 다음에 7, 8, 9, 20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딘가 방금 제가 시리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193에서 197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4개가 만들어져서 어딘가 쓰이고 있겠죠. 그게 뭔지 안 보자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지 걔가.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방법 일단 요것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앨리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IX 환경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IX 환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를 넣어보죠. To do 캐시 서버 프로세스 앨리스를 넣었습니다. 그럼 To do 캐시의 서버 프로세스 여기죠. 다음에 여기다 앨리스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뜬나요? To do 캐시 서버 프로세스 202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프로세서가 만들어진가? 이 서버 프로세스를 구동하는 얘의 프로세스 아이디는 202번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to-do server 다시 서버 프로세스가 호출하는 것이 start child로 호출하고 start child는 얘기죠. 그래서 dynamic supervised start child 그래서 to-do server를 또 호출하고 있습니다. to-do server에 앨리스를 넣고 있죠. to-do server에 앨리스 얘기입니다. 서버에 앨리스를 넣으니까 먼저 start link에서 여기 이게 출력되죠.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to-do server이고 얘는 몇 번입니까? 얘는 PID가 201번 되고 있죠. 그죠? 다음 젠 서버 start link에서 init을 호출하죠. init을 호출해서 요 부분이 밑에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서버 PID가 몇 번인가요? 208번이죠. 그죠? 208번이고 자, 그리고 또다시 데이터베이스 to-do 데이터베이스 getName을 호출하고 있죠. to-do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getName을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출력되고 여기에 출력됐고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셀프로 208번이 됐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걸 실행하고 있는 이 getName을 실행하고 있는 애의 PID는 208번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starting to do server 같은 ID예요. get 208번이고 다음에 to do database work로 호출합니다. 여기서 to do database work get로 호출하죠. 팬보이가. 그래서 to do database work 부분이 어딘가요? 여기에 get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to do database work get 이게 이 부분입니다. 여전히 PID는 동일하게 208번이에요. 208번이고 여기서 젠 서버 콜 한 다음에 get PID, get key를 전달하죠. 그럼 콜 뭐라고 해야 되나? 콜백 펑션 콜이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밑에 있는 핸들 콜입니다. 여기서 to do database handle call 넣죠? 이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프를 보니까 얘는 200번입니다. 얘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200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200번을 사실 보니까 앞면이 좀 있죠? 언제 봤나요, 얘? 여기서 봤죠, 여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8번, 9번, 10번, 200, 그러니까 198, 199, 200번이잖아요. 그 중에서 200번. 셋 중에 하나가 지금 와서 얘를 실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핸들 콜입니다. 얘가 읽어서 뭔가 리턴에서 리턴돼서 다시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호출해요. 이 결과값이 리턴되어서 이 데이터를 리턴해서 누구에게 보내느냐니까 데이터베이스 요 파일로 다시 보내오기는 여기로 다시 보내와요. 그죠? 리턴돼서 들어오는 값이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로 호출하면서 데이터베이스 to-do 데이터베이스 워크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to-do 데이터베이스 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에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호출해요. 여기를 호출하면서 값은 208번 여기서 208번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건 다 따라왔는데 이 208번이 어디서 따라 튀어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 208번은 조금 전에 to-do 서버를 호출할 때 아니죠. starting to-do server for Alice 그죠? 이때 208번이 나왔고 데이터베이스 get 했을 때도 208번이고 다 208번으로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to-do 데이터베이스 워크 부분 start link잖아요. 여기서 208번 얘를 지금 호출한 거예요. 얘를 왜 호출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제가 아직 정확히 이 알고리즘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이 했던 것처럼
요 ID 그러니까 이렇게 IO 인스펙트나 IO 풋을 이용을 해서 이 PID의 흐름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어떻게 이 로직이 흘러가는지를 조금 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도 보시면은 앨리스 해서 투두 서버 앨리스 넣었을 때 캐시 서버 프로세스였죠, 그죠? 그래서 캐시 서버 프로세스 투두 캐시 서버 프로세스 여기 호출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PID 202번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서버 프로세서를 호출해서 여기 호출하는 시점에 이 PID가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이전에 없던 PID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앨리스 말고 바블 넣어보자는 거죠. 바블 넣어서 새로 또 만들게 되면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데 이전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앨리스 있을 때 투두 캐시 서버 프로세스는 202번이 계속해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그죠? 202번 얘가 구성돼서 동작하고 있고, 달라지는 점 투두 서버 201번 213번 밑에는 이 부분이 달라져요, 그죠? Starting to the server for job 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서버 프로세서 여기 와서 요게 208번에서 213번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전히 투두 데이터베이스 캣,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캣 있죠? 여기도 호출했고 203번, 213번이, 그죠? 그리고 투두 데이터베이스 워크 캣으로 또 연결되죠? 워크 캣으로 213 연결되고 핸들 콜, 그죠? 투두 데이터베이스 핸들 콜 호출했는데 여기서는 어디 있나요? 핸들 콜 여기죠? 여기서는 여전히 200번 다시 호출됐습니다. 동일한 200번이죠. 지금 보시면. 그죠? 이 200번은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얘입니다. 이 부분이죠. 200번이고. 그리고 to do database work에서 213번이 리턴돼요. 그러니까 to do database work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inspect self 해서 여기서 200번 지금 213번이죠. 200번이 아니라 213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208번과 213번 얘가 왜 여기서 튀어나왔는지 그걸 제가 사실 지금 좀 애매해요. 왜 그럴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번에 또 다른 이름으로 주피터를 해볼까요? 주피터라면 주피터에 또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캐시 프로 서버 프로세스는 202번입니다. 그죠? 캐시에 이 프로세서 투두 캐시 프로세서를 만들어진 투두 캐시 프로세스는 202번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투두 서버는 이번에는 201번, 201번이죠. 위에도 보면은 투두 서버 호출하는 거 201번. 투두 서버 어디 있나요? 여기입니다. 서버 여기에 201번 스타트 링크를 호출하는 건 201번에 호출하고 있어요. 201번에 호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202번과 201번은 같고 그 밑에 있는 연속은 달라지게 됩니다. 213번이었고 지금은 216번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핸들 콜에서는 여전히 같은 200번이 또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두 데이터베이스 워크에서 216번 새로 만들어진 이 번호죠. 이 번호가 마지막으로 다시 호출되고 있어요. 그죠? 요 마지막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 이건 확실하죠. 핸들 콜을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200번 얘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죠? 세 개의 만드는 것 중에서 200번을 하고 있는데 얘를 관리하는 것은 풀보이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투두 데이터베이스 워크 겟 서버, 참 투두 서버 포 주피터 요 부분이죠. 얘는 216번. 그러니까 서버 프로세서 캐시 모듈이 하는 역할이 서버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이잖아요.
사용자마다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주피터는 주피터에 맞는 거, 밥은 밥에 맞는 서버 프로세스, 앨리스는 앨리스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주피터로 만들어낸 프로세스는 216번이고 앨리스 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213번, 앨리스는 208번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to-do 캐시 서버 프로세스 해서 to-do 캐시의 서버 프로세스를 호출하면은 어디 있나요? to-do 캐시의 서버 프로세스 얘를 호출을 했을 때 얘를 실행하는 애는 언제나 202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to-do 캐시 이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애는 202번이라는 거예요. 202번 프로세스가 요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2번은 지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그죠? 얘는 슈퍼바이저고 얘는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애가 192번 어플리케이션이고 얘는 시스템에 있는 슈퍼바이저고 그리고 실제 투두 슈퍼바이저가 실제 투두 캐시에게 만들어진 프로세스 그죠? 이게 202번이라는 거죠. 이게 202번 그죠? 그죠? 이것도 다 지워놓고 실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201번이 어디 있었나요? 201번 있죠. 투두 서버에서 이번에는 201번입니다. 투두 캐시는 202번이고 투두 서버는 201번이고 여기서도 투두 서버는 201번이고 여기서도 투두 서버는 201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투두 캐시는 202번인데 이 캐시가 만들어내는 서버는 지금 201번을 하나 만들어서 201번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용 201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번 얘가 투두 서버를 감당하는 프로세스로서 투두 서버에게 요청되는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다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만 실제 투두 서버 포드 웹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여기서 서브 프로세서 진행을 하고 여기서 202번은 출력을 했죠. 출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에서 투두 서버를 호출하죠. 투두 서버를 호출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얘는 언제나 201번이 나오고 여기서 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투두 서버가 만들어내는 각각의 요 프로세스들 요것들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처음에 208번이었다가 처음에는 208번 얘는 누구예요? 밥 앨리스였죠? 앨리스고 다음에 밥은 213번을 만들어냈고 다음에 주피터는 216번을 만들어낸 거죠. 216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는 이 투두 서버 지금 여기는 투두 서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투두 캐시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얘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투두 서버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얘의 PID는 201번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투두 캐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얘를 통해서 투두 서버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201번이 되고 얘가 202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부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인지 투두 서버가 201번이 되고 얘가 202번이 되고 있어요. 그죠?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과 서로 반대의 결과입니다. 어쨌거나 201번, 202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03번과 204번이 지금까지 등장한 적이 없죠. 201번, 202번 나왔고 203번, 204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짐작하기에 요 데이터베이스 요 녀석을 이 녀석을 담당하는 투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모듈로서 만들어지는 누가 만드느냐니까 요 시스템에서 요 슈퍼바이저가 투두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녀석이 아마도 203번 아니면 204번이 아니겠는가. 그죠? 203번 혹은 204번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to do process registry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아마도 203번 아니면 204번. 따라서 만약 얘가 203번이면 얘는 204번이 될 것이고, 얘가 204번이면 얘는 203번으로 돼서 202, 203, 204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죠? 왜냐니까 지금 200번까지는 다 썼단 말이에요. 200번까지 다 썼으니까 순서로 보면은 얘가 먼저 좀더 빠른 순서일 것 같은데, 이게 어싱크하게 동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싱크.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에게 요것들 이 모듈 각각의 프로세스를 만들으라고 요청한 게이 펑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먼저 어떤 게 먼저 만들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죠. 순서로 보면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에 얘고 다음에 얘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싱크로 한다 그러면은 얘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으로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으로 얘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지거나, 순서가 서로 섞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언행 언어를 나중에 좀 파는 중급 4년차와 대학 시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더 파고들어야 할 텐데, 일단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논리, 프로세스들 간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로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니까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가 가장 강점이고, 오로지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우리가 엘릭스를 공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프로세스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렇게 인스펙터를 통해서 봤는데, 이걸 좀더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제가 이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넣은 써두고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투두 데이터베이스 얘의 아이디가 뭔지 보자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써놓고도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196번입니다. 그러니까 투두 데이터베이스는 196번이에요. 얘가 196번입니다. 엉뚱하게도 203번도 아니고 204번도 아니에요. 196번. 점 0이에요. 196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보니까 여기 있네요. 193에서 끝나고 4, 5, 6이 없잖아요. 그죠? 4, 5, 6이 없는데 193과 197 사이에 빈자리에 들어가는 게 196번. 얘가 먼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추론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엔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투두 캐시는 있고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보면은 얘가 194번입니다. 그죠? 195번이 안 보이네요. 투두 캐시는 202번이었죠. 투두 캐시가 202번이 맞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201번으로 떴습니다. 투두 캐시가 201번으로 떴어요. 202번이 아니라 얘가 201번 서버 프로세서를 호출한 게 202번이었단 말이에요. 서버 프로세서 투두 캐시 서버 프로세스 이렇게 202번이 떴어요. 그리고 투두 서버를 해서 투두 서버 어디 있나요? 투두 서버를 호출한 이걸 호출한 거 201번. 이게 그러네요. 이게 캐시가 되죠. 왜냐니까 이걸 호출해서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캐시예요. 투두 서버가 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두 캐시가 투두 서버의 스타트 링크를 호출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투두 캐시가 맞아요. 투두 캐시. 저도 잠시 헷갈려요. 양해 바랍니다. 자, 201번이 되죠. 투두 캐시 201번이고, 그러면은 여기 캐시에 있던 요 202번, 얘는 어디서 튀어나왔느냐는 거죠. 투두 서버 프로세서를 우리 호출한 거, 얘는 202번. 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202번. 202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좀 궁금하네.
PID로서 이름을 찾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그 명령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 레지스트리 명령어입니다. 찾아가지고 나중에 요 202번이 정체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Observable Star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구동을 하면은 방금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시각적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먼저 동작하고 있는 게 엘릭스, 헥스, IX 뭐좀뭐뭐 아이넷하고 쭉쭉 있죠. 이런 것들은 일단 무시하고 보시면은 100 우리 제일 먼저 시작할 때몇 번으로 시작했나요? 이걸 시작하니까 192번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92번 이전에 사실상 191번이 먼저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192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192번입니다. 우리가 to the application을 실행을 하니까 이게 192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호출한 191번 프로세스가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두 개, 192번과 192번 이걸 스타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192번은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193번을 만들었어요. 그죠? 193번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이 193번 프로세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합니다. 193번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요거에 슈퍼바이즈 스타트링크 되어 있는데 이 슈퍼바이즈 자체가 바로 193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슈퍼바이즈가 193번이고 그리고 이 슈퍼바이즈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요런 모듈들이 194번, 196번, 그리고 201번 등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요 그림입니다. 193번 두번 클릭하게 되면은 요 193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 이전에 192번이 있다는 것. 그죠? 이 링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링크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있는 것이 192번이고 자기 이후로 만들어진 것이 194, 196, 201번이란 말이에요. 194, 196, 201번이 뭐냐니까 여기에 194, 196, 201번입니다. 202번이 아니라. 그죠? 요걸 그림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보시면은 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요? 투두 캐시예요. 투두 캐시는 자기 위에 자기 부모가 193번이고 193번이죠. 그리고 자기 투두 캐시가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208번, 213번, 216번입니다. 8, 13, 16. 8, 13, 16.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투두 캐시가 만들어낸 게 8번이 누구죠? 앨리스. 13번이 밥. 16번이 주피터였죠. 그게 보시면은 먼저 208번 서버입니다. 앨리스용으로 서버 프로세스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피터 밤용으로 213번 만들어내고 주피터용으로 216번 만들어냈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93에 또다시 이 슈퍼바이저가 만들어내는 것이 캐시 말고도 누굴 만들어냈나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냈잖아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냈죠. 얘는 196번입니다. 그죠?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197번 돼 있네요. 잠깐만. 196번이 아니고 197번인가요? 데이터베이스 197번. 197번이 아니죠. 다시 196번 데이터베이스 확실히 196번입니다. 그럼 196번이 아니라 196번은 중간에 데이터베이스고, 197번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풀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97번일 거라는 거죠. 추정을 했던 건데, 추정이 맞죠? 이게 풀보이입니다. 풀보이가 만들어내는 3명의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있었죠? 그 3명의 워크가 198, 199, 200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에서 봤던 198, 아니죠. 여기 있네요. 198, 199, 200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투두 데이터베이스 다 197번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 197번은 풀보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거 자체, 이 모듈 자체는 196. 그죠? 196이고, 197이고, 그리고 890이고.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딱 맞죠? 이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도 있어요. 얘는 위로 193번이 있고 아래로 195번이 있습니다. 그죠? 193번 위로 있고 아래로 195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94번이란 말이겠죠.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그죠? 그래서 얘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는 194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어버저버입니다. 그래서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링크, 프로세스들 간의 링크입니다. 링크이고 그 외에 다른 데이터 정보들도 또 많이 얘들이 보여줘요. 차차 우리가 이 어버저버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엘릭스의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연관되는지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컴퓨터 제 컴퓨터에서도 요걸 시작할 때마다 다 달라져요. 계속해서 달라지니까 한번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흐름을 한번 쭉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